알았어, 또 전화해. 그렇게 던지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? 물론 침대 위로 던지려고 했겠지만 중력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. 안녕. 핸드폰 TV 필요하겠네요. 제발 쏟지 마. 이거 뭐야? 바보 같은 레고 박스. 그렇다고 영화 보기를 망칠 순 없어. 이제 간식은 준비 완료. 이크. 어디까지 봤더라? 다시 영화 보자. 오, 손 저려. 잠깐, 캔이 있지? 어휴, 제발. 두 개로 하면 더 나을지도 몰라. 이거면 될까? 이거 정말 짜증나네. 이 상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?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야 해. 아니면 틀을 이용하거나. 폰 케이스를 떼어주세요. 그리고 레고 조각을 맞게 자릅니다. 그러고 나서 위에 붙이세요. 이제 작고 둥근 조각을 정 가운데에 끼워주세요. 팝소켓처럼 말이죠. 정말 멋져. 됐다. 영화의 밤 다시 시작이야. 아, 이제 훨씬 낫다. 코미디와 간식은 뗄 수 없는 짝이야. 와, 오늘 날씨 좋은데? 준비 운동을 하고. 으앗, 안 돼! 바지에 주머니가 없네? 아, 이런. 여기엔 어떨까? 오, 위험했어. 양말은 어떨까? 이러면 되겠지?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뛰지? 어서 생각하자. 허리춤에 꽂으면 될 거야. 내 핸드폰! 이런 대형사고가! 화면에 금가진 않았겠지? 이 바보 진짜! 이거 넣을 곳이 정말 없는데? 소피아는 어떻게 한 거지? 소매에 딱 붙어있네? 나도 해봐야지! 핸드폰 케이스를 벗기고 소매 안쪽으로 넣으세요. 그리고 바깥에서 핸드폰을 케이스에 다시 넣으세요. 좋은데? 야! 같이 가! 들어오세요. 아빠! 야호! 어, 우리 공주님이 오셨네. 학교에서 재미있었어? 좋아, 아빠가 일 끝내는 동안 여기 앉아있어. 거의 다 됐으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. 심심해. 거의 다 끝났어. 오, 이런! 얘가 어디로 갔지? 휴, 거기서 얼른 나와. 이제 얌전히 여기 앉아있어. 애 보기는 정말 힘들다니까. 잠깐, 저건 뭐야? 안 돼! 그만해! 그건 아빠가 일하는 거란 말이야. 여기 가만히 있어. 심심하단 말이야. 좋아. 이건 어때? 아빠 전화기 가지고 놀까? 야호! 전화기 시간! 배터리가 없어! 이런! 내 충전기 코드가 망가졌는데!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? 잠깐! 어쩌면 이 전화 케이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. 좋아! 이 냅킨을 써야지. 이제 이 플라스틱 커버를 접착제로 채울 거야. 이 정도면 충분해. 고데기로 여길 닫아줘야지. 이걸 케이스 위에 놓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반짝이 테두리도 추가해야지. 멋져! 이제 이걸 가지고 놀 수 있겠어. 그래, 애가 아주 좋아할 거야. 자, 여기. 와! 이 안에 분홍색 꽃이 있어. 1분 20초라. 내 잠수 기록을 새로 갱신했어. 나 어때 보여? 예뻐! 인스타에 올릴 사진 좀 찍어줄게. 포즈 좀 잡아봐. 어, 그래. 예쁘게 나오네. 너 사진빨이 좀 안 받는다. 뭐? 좀 각도를 다르게 해보는 건 어때? 그래, 한번 해보지. 조심. 핸드폰이 젖었네. 실수라도 하면 핸드폰을 망가뜨릴 텐데. 생각해보자. 잠깐, 이 음료수를 보니 좋은 생각이 났어.
빈잔을 수영장에 담그는 거지. 핸드폰을 유리잔에 넣고 물속에 넣으면 핸드폰을 적시지 않고 수중 촬영을 할 수 있어. 아, 완전 잘 나왔다. 우와, 나 너무 예쁘다. 내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나 멋진지 모두 보여줄 테니까 진정해.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말해줄게. 사실 왜 만들었냐면, 아, 이따가 꼭 발라야지. 수학 수업 교실이 저기던가? 으아, 미끄러. 세상에. 휴, 안돼. 세상에, 내 핸드폰이. 케이스는 어떡하지? 절대 안 지워질 것 같은데. 이게 뭐냐. 근데 꽤 멋지기도 한걸? 매니큐어로 손톱만 칠하는 게 아니지. 물에 매니큐어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부어보자. 물에 이렇게 동동 뜨는구나. 그리고 케이스를 담그고 살짝 흔들어주면 짜잔! 완벽하게 말랐군. 정말 근사하다. 이렇게 만든 거란다. 응, 더 빨리 가. 저기, 그거 폰이야. 내 교실에선 안 돼. 보고 계시지도 않은데. 야, 알겠어요, 폰 안 된다는 거. 게임 이기고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재미없다고. 지금 나보고 공부하라고? 잠깐. 그래, 싹둑싹둑 좋았어. 이건 어디서 난 거지? 거의. 짜잔, 이제 나 잡아보시지 선생님. 제가 장난하나? 그냥 파빗인데요? 이건 되잖아요. 어디 한번 보자. 항상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너무 기분 좋네. 넌 괜찮아. 내가 완전 이길 거야. 오늘은 토요일, 하루 종일 군것질하는 날. 그래, 이 맛이야. 바다미는? 이런 거를 보여선 안 돼. 바닥은 나중에 쓸자. 좋아, 최대한 자연스럽게. 어, 자기야. 아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내 밑으로 과자 부스러기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.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. 이런. 아야! 아이고, 아파라. 아, 두통이 생겼네. 아담! 아직 안 끊었나? 끊었네. 좋다, 말았네. 잠깐만, 해결책이 떠올랐어. 얼굴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면 헤어밴드를 수직으로 길게 핸드폰 케이스에 씌우세요. 그리고 핸드폰을 케이스에 다시 넣으세요. 어때요? 손잡이 같죠? 여보세요? 아담? 미안해, 방금 나 칠칠 맞았지? 이제 핸드폰 떨어뜨릴 일은 없어.